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녀석이 서열일이고 세 명이 주변에서 이렇게 깝죽거리면서 수업 중에 교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자, 선생님들, 이 일진 아이를 먼저 상담하고 싶으신가요? 주변에 이렇게 추종자를 먼저 상담하고 싶으신가요? 1위 추종자. 자, 1위라고 생각하시는 1, 추종자를 하면 2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손가락 들어보세요. 1번, 2번. 1번, 2번 들어보세요. 이거 난이도가 상당히 한 건데. 네, 이거는요, 우리가 아이들을 상담하고 공략할 때, 센 아이를 딱 한꺼번에 해결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센 아이라는 것이 세다고 하는 게 바다에 해변에 쌓은 모래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릴 때 이런 장난, 막대기 하나 꼽아놓고 살살살 모래 파는 놀이 혹시 했던 기억나시나요? 해변가에서. 모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모래 파. 그래서 이게 모래 쓰러지면은 그 사람이 술래야. 그런 거. 근데 이 결국 이서 있는 서열 1위 얘는 사실은 그 주변에 아이들이 이 모래 언덕을 쌓아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 모래들을 살살살 파버리면 얘는 외로운 겁니다.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센 아이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가장 나에게 호의적인 아이들을 먼저 상담하시는 게 팁이 되겠습니다.